네. 영상 받는 분들에서. 네. 오늘 저 막내하고 여기 가재말 이 친구는 이제 안 오 이제 부담을 느끼고 지금 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수업 들었으니까 또 한번 쉬고 한 달 만에 한 번씩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지금 아 하여튼 저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그 지적 공부 다 끝났나요? 문제? 어디까지 풀었어요, 문제? 185페이지요? 182페이지까지 풀었어요? 182페이지. 아, 제가 책을 어제, 책을 놓고 간 줄 알고 그랬더니 안 갖고 정해갖고. 아, 182페이지 거기 빛이 보존 전까지, 24번까지 했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거의 25번 있죠? 지적 공부의 빛이 보존. 그 뒷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직접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관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서고 나오고, 시군구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거.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이렇게 종이로 된 거는, 종이로 된 거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피해에서 필요할 때는 청산 밖으로 반출할 수 있겠죠? 근데 반출 나오게 되면 그 아래 3번에 반출은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이거. 자, 시도지사라든가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번과 2번과 3번은 뭐에 관련되고, 종이로 된 거에 공부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조정된 것은 시도지사라든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의 부자라는데, 그게 대형 컴퓨터예요. 대형 컴퓨터의 연구의 부자라니까. 일단, 이 지금 뭐예요? 이 정보관리체계에 보존한 것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밖으로 반출이니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네, 이것을 뭐예요? 만약에 멸실될 염려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 지적 공부를 구축하는 뭐예요? 구축이죠? 복제소 관련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니까. 자, 전산 처리된 것은 반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보잖죠. 그래서 여기 그 동그라미 5번에 그래서 뭐예요? 반출 규정이 없으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 통해서 기록된 공부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게 추총 얘기 나오죠? 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우리가 몇 분의 몇 하고, 앞에 500분의 1하고 뭐예요? 600분의 1은, 이건 기억이 납니다. 500과 600분은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임야도는, 자,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로 저기 하는데, 자, 일단, 제일 많이 규정하는 게 뭐예요? 왜 안 오나 그랬더니, 이제, 야, 왜? 왜 그쪽에 앉아? 그냥 아주 여기 앉아줘. 물론 이제 의도는 좋아. 이렇게 교실을 다 꽉 채우고 싶다는 의도는 좋은데 그냥 편하게 앉아. 편하게. 그래. 자 지금 저 문제 지금 183쪽입니다. 183쪽. 183쪽. 의도 그 세종시에서 그 합격자가 나와야지. 열심히 해서 빨리 합격해야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임야도는 2니까. 임야도는 2니까 뭐예요? 얼마하고 얼마? 3,000분의 1하고 뭐예요? 6,0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지적도는 G니까, 아, G니까 뭐예요? G니까 G7, 7개. 축척 7개인데. 자, 그러면 이제 500분의 600분의 1과 앞에 2개는 외웠고, 맨 뒤에 뭐예요? 임야도가 이게 2개니까, 지적도는 7개라니까,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이거. 3,000분의 1하고 뭐예요? 6,000분의 1이 있다. 안쪽.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 몇 가지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50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당연히 몇 분의 몇이고 10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0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뭐예요? 1200분의 1이고 120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2400분의 1이니까 앞에 두 개 뒤에 뭐예요? 두 개 이렇게 머리 기억해 놓고 중간에 몇 가지만 세 가지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저 거기 자 지적도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게 되면 뭐를 빼고 2000분의 1은 니은 빼야 되니까 니은 빼고 뭐하고 기억 디그 니을 미음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자 거기 28번 문제 있죠. 28번 문제 자 거기서 지적 공부를 직접 뭐하거나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래서 났죠. 이것은 뭐예요? 종이로 된 공부단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것은 일단 보관은 뭐예요? 보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보관하는데 시도지사가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어디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자한테 대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번 거 이해 좀 해줘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뭐예요? 정보 처리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 기록 전용된 이 공부 있죠?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이 공부는 자, 이 보관하는 사람은 누구? 시, 도지사라든가 누가 보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예요? 구청장이 자 대형 컴퓨터에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뭐 한다는 게 이거 보관한다니 보관 보관하죠? 자 보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등본을 발급하고 싶으면 이분이 워낙 바쁘시니까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 면 동장한테 뭐예요? 동장한테 이게 떼어라. 뭐에 대해서는 겨부열람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은 봐두지 않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자, 3번은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 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 뭐예요? 발급 신청서 있죠? 물론 자, 소관청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제출한다는 점. 자,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이 공부에 대한 열람과 등본 교부의 수수료는 증지하고 뭐라고 이거 현금이고 그 다음에 5번 국가지방자체가 업무에 관련된 것은 뭐 수수료는 뭐가 된다 면제된다 쓰였죠 면제된다만이 무료다니 무료 한마디로 무료인데 우리가 가끔가다 간편문제 이 무료라고 하는 것을 뭐로 바꿔서 감면한다 이렇게 감면한다 쓰였죠 감면한다 나오면 틀리고 항상 뭐라고 무료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30번 문제는 한번 별표를 합니다. 30번 문제는 꼭 별표 드시고 뭐에 관한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에 대한 얘기죠?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 법을 개정해놓고 자, 안 나왔으니까 한번 봐두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적, 자 이렇게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인데 이 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는 일단 종전에 뭐예요? 이 승인제도가 없어졌어요. 이 승인제도가 없어지고 뭐로 바뀌었어요 이거? 신청으로 바뀌었다니 신청으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이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승인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항상 승인은 누구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시도지사하고 소관주자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만 승인하지 국장이 승인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소관청이 승인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지적 전산자료 이용에 대해서는 뭐예요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신청을 하는데 뭐예요? 이거 전국단 있죠? 이 전국단이 이제 누가 들어간다고 국토 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 자 그다음에 뭐예요? 소관청 있죠? 이 세 사람이 다 들어간다 세 사람 그래서 모레도 이거라도 꼭 좀 암기를 해주지 않죠? 항상 뭐예요? 전국단위는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이 다 들어간다 그 전국단위는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지가고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전국 단위가 있고 시, 도 단위가 있어요. 시도 단위. 그 다음에 시, 군구 단위가 있는데 자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 하게 되면 시도는 뭐예요? 앞에 사는 국장 빼고 시도지사 소관청이고 예, 시군구 단위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빼고 뭐예요? 소관청 얘기니까 자 이 전국 단위를 듣고 예,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신청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이제 자 절차상 심사가 필요한데 이 심사를 누가 하냐면 관계 뭐라고 관계 중앙 뭐예요 중앙 행정 뭐예요 행정 자 이 기관장한테 뭘 받아야 돼요 심사 받아야 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뭐예요 신청할 때는 심사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권자라든가 상속인이 자기고 뭐예요 자기고 보기에서 자 신청하는 것은 그 심사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 되시고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한번 봤는데 수수료가 여기 딱 뭐가 들어가 이거 수입 인지가 들어갑니다 수입 인지 자 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입 뭐가 수입 증지가 있고 뭐예요 현금입니다 현금 자 그러면 인지하고 증지는 뭐예요 자 이 증지가 지방세예요 지방세 이건 뭐예요 국세 개념이니까 자 국토교통부장한테 자 신청하려면 뭘 내야 돼요 수수료를 인지입니다 그래서 인지인가 증지가 뭐예요? 자, 뭐가 이게 뭐가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구별이 안 되면 뭐라고 이거? 증자 있죠 이거? 이 증자 이게 지으시니까 이게 지방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 이건 국세고 이거 뭐라고? 지방세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30권에 오른 것 했는데 일단 1번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굳이 뭘 관계중앙기관장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 제공하는 전산자료 사용료는 자 인지로만 납부하는 게 아니다. 인지 빼고 뭐하고 뭐라고 증지하고 뭐예요? 현금으로 납부한다. 그 개인정보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한 전산자료 이용할 때는 굳이 승인받지 않는다. 그런데 절대 뭐가 없어요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지금 현재는 뭐가 필요 없다. 승인이라고 하는 건 자 승인이라는 건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승인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 받지 않는다? 심사받지 않는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 심사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전국 단위 전산자료 이용한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 세 사람 다 들어간다 했죠? 국장하고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뭐라고? 소관청 다 들어간다 했죠. 자, 그래서 5번은 뭐예요?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기관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 대상이 뭐예요? 타당성. 혹시 뭐예요? 혹시 토지사기단 등록이 토지사기 치려고 하는가? 신청의 타당성과 뭐예요? 적합성, 공익성 있죠?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서 심사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라고? 5번이다. 한번 봐주자, 이제. 자,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186페이지 31번 뭐예요? 지도공부 뭐에 대해서 관리에 관한 설명 좀 뭐예요? 틀린 것 같았는데, 일단, 자, 그 1번은 뭐예요? 1번은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 저장한 것은 누가 시도지사하고 뭐예요? 시장 군수청장이 자,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연구에 보장한다 했어요. 맞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 설치하고 종일이 된 공부는 지적소고에 연구에 보장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관리기구 설치 운영을 하는데 관리기구 설치 운영하는데 이 관리기구 설치 운영할 때 관련 자료를 요청해갖고 이제 자 요청할 수 있는데 거기 관련 자료가 주가공부에 주가공부 그래서 거기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자 동그라미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가짜 동그라미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부자하고 공시지가 공짜에서 주가공부 주가공부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세요. 자 무슨 공부라고? 주가공부다. 주가공부. 자 그러면 오지선다이니까 만약에 1번 2번 뭐예요 3번 4번 이렇게 문제는 나왔는데 자 이렇게 외워두고 나서 이 주자가 만약에 두 개가 나오면 당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주자는 이게 뭐예요? 주민등록 전산자료니까 만약에 뭐가 나오면 주택이라 나오면 틀린 것이다. 이제 봐주자니까 주가 공부 이렇게 이해해 주자.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사망했죠? 그러면 상속인은 당연히 뭐예요? 법에 의해서 자 아버지가 갖고 뭐예요? 모든 권리를 승계하니까 그 사람도 소유권자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자, 자기 거에 대해서, 자, 뭘 할 때는, 신청할 때는 굳이 심사받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죠? 5번 보게 되면 절대 뭐라고? 승인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승인 없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으니까, 그거 기억합니다. 일단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일단 승인이란 단어가 보이죠? 이 승인 단어 보이게 되면,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승인은 시도지사만 승인하니까, 누가 승인한다 그러면, 이 국장이 승인한다면 이 자체가 틀린 지문이야. 자, 근데 만약에 뭐예요? 승인이라는 단어가 보였는데, 앞에 누가 나왔어요, 이제?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대, 도시시장이 이제 보였죠? 그, 이거는 이제 맞는 건데, 이게 나오면 뭐예요? 이게 나오면 이제 앞에를 본다니까, 앞에. 앞에, 여기 뭐가, 앞에가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여기 이제 반지 축척이 나와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 반, 지, 축척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 다시, 내가 시험 보는데, 시험지에 뭐가 보이면, 승인 보이면 이 승인이 국장이 승인하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야. 이건 무조건 그런 국장이 승인하는 자체가 없어. 응? 일단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 이건 무조건 틀린, 이거 앞거 읽어볼 것도 없어. 무조건 틀린 질문이야, 이거는. 근데 시도지사하고 대도지 승인 이렇게 나왔죠? 이게 보이죠? 그럼 이제 꼭 확인해야 돼, 앞에. 뭐가 나오는지. 지적공부를 반출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지번 변경인지. 이게 뭐라고? 추측 변경인지. 이 앞에 이 말이 안 나오면 이것도 틀린 질문이야. 항상 반지, 이 시도지사 대도지 승인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이거? 반지 추측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 이거 이해하시죠, 이거? 아,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와요, 이거. 이 국장하고 시도지사 나오는 거 꼭 시험 문제 한두 문제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만약에 틀리면 뭐예요? 그냥 맞을 게 없는 거야. 그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 그냥. 어? 조상, 이게 내 탓이 아니야, 이거 조상 탓이야. 아, 이거는 뭐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거. 자,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하여튼 거기, 일단 국장의 승인이라는 거 없다. 그래서 일단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를 멸신되거나 훼손돼서 이를 복구할 때는 뭐예요? 지첩시해는 것이지 누구 승인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 절차가 없다. 자, 32번을 별표합니다.
32번. 그래서 오렌지 부동산 종합 공부가 25회 때 나오고 27회 때 나와서 29회 때 작년에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봐두자죠. 봐두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뭐가 나오면 부동산 뭐예요? 종합 공부 이렇게 나오면 공부 나오죠? 종합 공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다섯 가지가 있어요. 뭐 다섯 가지가 뭐냐? 다섯 가지가 일단 부동산 얘기하면 부동산은 뭐가 있고 토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건물 있죠? 아, 부동산은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인지 뭐예요? 아, 부동산 가격이 있지. 부동산 하면 뭐예요? 토지 건물 가격이죠?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가격이에요. 요 세 가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가지는 외우자. 그 두 가지가 뭔데 이제?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뭐라고? 계획 확인서가 뭐예요? 확인서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고 그다음에 자 대통령이 정하는 기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토지표의사항 틀리고 등기법이니까 무슨 사항이에요 이거? 권리사항이니까 이렇게 봐주자니까 딱 다섯 가지 이게 아닌 게 답이다. 그러니까 토지표시와 소유권 건물표시와 뭐예요? 토지표시와 소유권 건물표시와 소유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 얘기죠? 이 다섯 가지가 아닌 게 답이다. 보자. 그래서 여기 1번의 토지 표시와 소유권, 2번의 건물 표시와 소유권, 3번은 토지 이용과 규제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4번이 틀렸다. 왜? 부동산 보상이라는 건 없다. 에? 자, 그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자, 187페이지에 거기 33번을 별표합니다. 33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거기 틀린 거 그랬는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뭐예요?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 외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원한다. 소관청이 관리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2번에 지적소관청을 동그라미 치고, 자, 지적소관청은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 동그라미 치고,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거기 두 번째 줄 뒤에 정보관리 체계에, 자, 멸실 훼손된 것을 대비해서 별도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랬죠? 그래서 뭘 비교해보자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이렇게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에 대해서, 자, 지적공부에 대해서, 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이거? 구축을 한다, 치단 얘기죠? 근데 뭐는 지적소관청은, 소관청은 이 지적공부가 아니라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이 종합공부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 이거? 구축을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되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면 구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뭘 구축하는 건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건 누구? 국장이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하는 건 누구? 이거 소관청이니까 이거 바뀌면 안 되겠죠 이거. 이거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하는 건 뭐예요? 소관청.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건 누구? 국장. 장관이다 국장이다 아니죠. 바뀌지 않도록 한번 봐주지 않죠. 그 다음에 자, 거기 33번은 왜 별표했냐면, 자,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별표했다. 그 3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 고친다는 얘기죠? 고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 통제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잘 이해해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권은 이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공간법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공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아니죠? 근데 이거 건물 표시와 소유권은 이건 건축법이야. 이 법이 아니라니까 건축법. 이건 뭐예요? 부동산 뭐예요? 공시 가격에 관한 법률이고 이것은 뭐예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아 이건 등기법이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이 공간법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이 생기면 이 해당 관청에 뭐 해달라고? 해당 관청에 뭐예요?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절대 소관청이 함부로 직권으로 고친 다음에 고쳤다고 통제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 토지 표시와 소유권만 요것만 고치는 것이지 이거는 이 공간법이 아니라니까. 관할청이 틀리다. 관할청이 틀리니까. 이걸 뭐 해달라고 해당 관청이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고치고 고쳤다고 통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왜 틀린 거라고 절대 고쳐달라고 뭐예요? 요청하는 것이지 그 등록사항을 정정한 다음에 자,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한테 통제하는 게 아니다. 아니게,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은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자한테 자료를 뭐 할 수 있어, 이거?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관련 기관장들은, 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제공한다. 봐주자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고 27회 때 이제 나오고 뭐예요? 29회 때 안 나오니까 올해는 한번 두 가지 있죠? 내용.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하니까. 등록사항하고 뭐예요? 정정사항.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되니까. 두 가지만 보자죠. 자, 넘기세요. 몇 번 문제는, 자, 거기 189페이지에 36번 복구에 대해서 뭐 한 거 이거? 틀린 거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틀린 거? 복구에서 틀린 거 보지 않죠. 그러면 보통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뭘 복구하는 거? 이 지적공부가 화제에 의해서 뭐예요? 자, 몇일 돼서 복구를 한다, 아니 복구. 이 복구에서 중요한 건 이 복구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뭐예요?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답으로 잘 나오니까 그 내용을 보지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복구에서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첫 번째, 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 하게 되면 공부가 복구되면 지첩시 뭐예요? 지첩시 뭐 하는 거이고. 자, 지첩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몇 시 됐으면. 그 절대 뭐예요? 토지소유자한테 뭐 하도록 복구를 신청하도록 통제하지 않는다는 게 복구 신청을, 자, 복구 신청을 뭐 하지 않는다는 게요. 소관청이 통제하지 않는다. 네, 통제하지. 지첩시 하는 것이지. 자, 통제하지 않는다. 말을 바꾸게 되면, 자, 복구 신청이라는 거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답으로 등장한 게 아까 방금, 자, 요 전페이지 봤지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라든가 시도지사의 대도시 뭐예요? 시장의 승인이라든가, 자, 이런 게 있다 없다 이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건 법이 나오는 얘기 아니야. 출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험 문제 낸 거니까.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면, 공부에 복구가 나오면 이게 답으로 나온 사항들이니까 봐주자죠. 그 다음에, 자,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공부가 불에 탔으면, 만약에 대장이 만약에 화재로 불에 탔으면, 이 대장에는 뭐가 있고, 자, 소유권 사항도 있고, 토지 표시 사항 있죠? 뭘 복구하려면, 소유자 표시를, 이걸 소유자 표시를 복구하려면, 자, 뭐라면, 미등기 상태라면 뭐예요? 미등기 상태라면, 다툼이 생기면, 뭘 갖고 와서, 진정한 소유자임을 밝혀라는 게, 판결서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부가 있으면, 뭘 가져오고, 등기부 가져와서 소유자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 표시사항 있죠? 이 토지 표시에 대한 복구자료로는 복구자료 인 게 나온 게 아니라 아닌 게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아닌 게 나온 게 뭐냐면 일단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이게 복구자료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어야지 이게 다른 데로 삐져나와갖고 뭐 복구자료에 해당하는 거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 있죠? 수행계획서. 이 수행계획서는, 자,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측량을 하겠다는 얘기지? 측량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면이 몇일 돼서 도면을 다시 만들면 뭔가 측량을 한 것 같고 다시 만들어야지. 측량을 하겠다는 것 같고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닌 사항들이다, 아닌 사항.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 뭐예요? 복구하려면 조사를 한 다음에 복구 측량을 해요. 그래서 이 대장에는 면적이 있으니까, 땅만 남았으니까 측량을 해서, 자, 이 면적을 뭐예요? 면적을 게시판에다가 시군구 뭐예요? 이렇게 시, 군, 구 이 게시판에다가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 있죠? 15일 이상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이 게시를 한다, 게시. 게시한다. 그래서 이게 시군구지. 여기 게시판이니까 시군구에 시군구. 뭐 나오면 틀린다고 이거. 시도 나오면 틀리니까. 이런 점만 좀 봐주자. 이런 점만. 날짜 며칠이라고 이거. 15일이죠? 이런 점만 반 봐주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복구에서 틀린 것 하게 되면, 자, 소관청이 동그라미, 소관청이 맨 뒤에 가서 뭐예요? 소관청이 지첩시 뭐한다? 복구한다. 물론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자, 조정된 공부는 관리를 누가 하니까 시도지사가 하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총장이 복구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거기 보시면 그 게시판은 기역이라 했죠? 게시판 앞에는 시도가 나와야 돼요. 시군구가 나와야 돼요. 시, 군, 구가 나와야 되죠? 거기 시도 나오면 틀리겠죠? 그거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 다음에, 4번에 뭐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뭘 갖고 복구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서,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 미등기일 때는 뭐예요? 판결서가 소유자 증명서면이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의 토지대장과 임해당 또는 공의점용구는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 시행지역에 편입했을 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내용이 또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으니까 굳이 뭐예요? 당장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 190페이지 있죠? 190페이지에 자 37번 한번 별표 해주시고 별표 해주시고 보지 않죠. 자 28일 때문에 이제 틀린 건데 자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소관청이 동그라미 치고 그 지첩시 복구한다 그랬죠? 그 1번을 힌트를 줬어요. 지첩시 복구하라고 주고 그 5번을 먼저 보면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왜? 지첩시 하라고 이제 해놓고 나서 통제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5번에 뭐예요? 5번에 해설이 1번이다. 이게요. 지첩시 하지. 이렇게 소유자가 통제하는 거, 소유자가 신청하고 신청하도록 통제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응? 그렇게 이해해 주자. 그거 보려고 지금 별표하라는 거지. 그래서 2번은 뭐예요? 자, 소유자 사항을 복구할 때는 등기부나 판결서 갖고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그 정리결에서는 저 공부를 복구하는 자리에 해당한다 치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그 측량을 해서 면적에 뭐예요? 허용범위 초과 나오죠? 물론 초과 나오면 무조건 측량해서 고쳐야 돼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초과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뭐에서 고쳐야 된다고? 측량해서 고친다 이렇게 보자죠. 자, 그 다음에 그 38번은 뭐예요? 복구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에 뭐가 보여요 이거?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있죠? 측량한 게 아니야. 앞으로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9번도 같은 얘기예요. 자, 뭐가 아닌 거, 복구 자료가 아닌 것 하게 되면, 거기 토지 이용 계획 강의서 나오죠? 무조건 뭐가 나오면, 토지 이용, 이렇게 토지 이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이렇게만 봐주셨죠. 자, 그 다음에, 그 40번은 뭐예요? 뭐가, 결번 사유가 발생하는 게 아닌 거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결번 대장을 등록해서 지적소구에 보전하는데, 다음 결번 발생, 결번 사유가 아닌 것 됐을 때, 우리가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거나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자, 뭐가, 자, 일단 신규, 우리 지번부의 방법은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있죠? 토지 분할 있고, 토지 합병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바다로 된 토지, 아, 진짜 일단 뭐 지조각종 측량, 자, 도시개발 사업 있죠? 도시개발 사업 지역,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입니다. 그는 이 신규 등록하고 뭐예요? 분할은 이것은 뭐예요?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새로의 지번을 부여되니까. 그런데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이 있었으니까 산백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었죠. 어느 대장으로 토지장이 옮기니까 옛날에 붙었던 이 지번은 뭐 이게 결번이 이게. 에? 자, 그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합선지 선순위 지번이니까 나머지 다 결번이죠. 다른 건 다 뭐가 생기는데 결번이 생기는데 뭐만 결번이 안 생기는 거지 지금. 신규 등록하고 뭐예요? 등록 전환만 뭐가 안 생긴다고? 결번이 안 생긴다 이렇게 봐주자죠. 그래서 4번은 분할은 절대 뭐가 안 생긴다? 결번이 안 생긴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고 거기 자 41번을 보겠습니다. 41번을 자 41번을 뭐 해주시고 이거 별표해 주시고 이렇게 41번처럼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인 문제를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문제인데 지번은 뭐예요? 소관청에 부여하죠? 작년 문제는 뭐예요? 소관청에 부여했는데 국장에 부여한다. 틀렸어요.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결번이 생기면 무슨 대장? 결번 대장이 뭐예요? 결번 대장이 영구히 보전한다.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은 뭐예요? 토지등에 따른 지상경계에 세를 정할 때 지상경계점 분포를 작성한다. 작년 시험 문제는 자 이 지문에 소관청은 뭐예요? 지상경계에 세를 정할 때는 경계점 좌표 분포 등록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시험 문제가 우리 이 공시법은 그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그것만 잘 분석해서 그게 어느 해는 그게 옳게 나오고 어느 해는 틀리게 나오고 그걸 잘 보라는 게 그거. 그러니까 지적법은 내가 뭐예요? 마음 먹고 딱 뭐예요? 한 번만 한 일주일 때 이번에 그 방학하죠? 학원 방학하잖아. 그 방학 동안에 그 지적법만 뭐 한 2, 3일만 계속 틀어놓고 들어오면 그것만 정리하면 지적은 뭐 충분히 시험이 답이 나와요. 등기법이 어려서 그렇지. 지적.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지금 이제 공부하니까 일단 뭐 1차 과목이 조금씩 점수가 나오니까 2차를 하는데 2차도 중개사법 뭐 결석도 안 하고 막 나오니까 중개사법도 뭐야 그렇게 80점은 안 나오지만 60점 이상 나오니까 희망을 가졌어. 근데 제일 문제 되는 게 이제 뭐예요?
공시세법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제일 고민이 많아. 이제 그거 다 어느 학원 가서 다 물어보는 게 이제 공시세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거 물어봐야지. 그러면 일단 뭐예요? 똑같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그 공시세법 다 7월 달에 시작해. 다 그 전에는 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뭐예요? 지적을 먼저 잡는 거지. 아니 중개사법 점수가 6점 나오기 시작하면 지적도 충분히 하면 된다는 얘기죠. 쭉 들으면 되니까 이번 방학 때 시간 내갖고 이제는 여기도 재래시장 있죠. 여기도 세종시도 재래시장 있잖아요. 조금 벗어나면 재래시장 없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재래시장. 전 아 그럼 재래시장까지 별거 없다. 아니 딴 데 무슨 파주라든가 구리 이런 데 가면 재래시장 가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요만한 그 팩에다가 뭐 다섯 개 만원 그래갖고 반찬을 팔더라고. 요 밑에도 파는 것 같던데. 에? 요 밑에 팔죠? 아, 이제는 반찬 사서 먹고 집에서 해먹지 말고 시간을 줄여갖고 그냥 만사 제쳐놓고 뭐해. 방학 때는 저 두문 부출 집에 나가지 말고 그냥 머리는 한 일주일 만에 하면 깜끼라고 묶어놓고 계속 동영상 들어갖고 뭐 이거 한번 정리하는 거 이거. 이거 한번 딱 시간 내서 정리하면은 점수 나온다니까. 확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어디 저 일산 쪽에 저 오후에 그 문제풀이 하는데 그 이 25살 자네가 몇 살이라 그랬지? 23이야? 아, 그 25살 먹은 애가 항상 1등 해. 평소 두 개씩 막 그 30문제 푸는데 두 개씩만 딱 틀리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너 오늘 두 개 틀렸네 그랬다면서 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 등기법 문제 푸는데 이제는 좋은 시설 다 갔다고. 왜냐면 얘는 지적만 해갖고 지적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등기법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지적은 한번 나오니까 이제 이거 자 외우는 거니까 아 지금 문제 풀다시피 외우면 그냥 보인다니까. 자 하여튼 뭐 요번 그 저 일주일 동안 방학할 때 좀 시간 좀 내주셔야 돼.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41번에 당이 뭐예요? 41번에 자 경계점 좌표등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자 그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측량하지 않죠? 4번이 당이 답이다. 자 그다음에 거기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세입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은 당연히 뭐예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부전하는데 자 보관은 뭐라고? 보관은 이분이 하시지만 시도이사가 바쁘시니까 등본을 겨부할 때는 누구한테 겨부받으라고 자 읍면동장한테 있죠? 시장군속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겨부받으라 이렇게 보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동은 좀 앞에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요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책 몇 페이지에 거기 뭐예요? 토지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요약책 34페이지 있죠? 요약책 3페이지 토지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하는 게 뭐예요? 토지의 이동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뭐는 이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정의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을 토지 표시를 자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하거나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예요? 토지동이 아닌 게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나온 게 25회니까 올해 30회니까 한번 참고로 5주년 기적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참고로 보자. 그래서 아닌 게 뭐냐 하게 되면 답으로 등장하는 거 답으로 등장하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절대 뭐라고 소유자 변경이나 자 소유자 변경이나 뭐예요? 소유자 주소 변경은 자 이 주소 변경은 뭐예요? 토지동이 아닌 경우다. 이게 아닌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뭘 보면 이 대장을 보게 되면 이 대장에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 소유권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뭐가 아니니까 이 토지표시가 아니라는 게 왜 토지표시는 뭘 토지표시를 하는데 소재,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게 토지표시다.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좌표가 뭐예요?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니까 소유권자는 토지표시가 아니라니까요. 소유권이 갑에서 아무리 바뀌어도 자, 그 다음에 어디 살다가 아, 서울 살다가 어디로 자, 세종시로 만약에 이사 왔다. 자, 그래서 연기분이 자, 충청남도 연기분이 뭐예요? 개발사업에 의해서 세종시가 돼서 행정구역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게 그게 토지동이지 사람이 사는 거주지가 바뀌는 건 토지동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 변경하고 주소 변경만 자 이건 뭐예요? 토지동이 아니다. 이걸 좀 이해달라는 게요. 물론 여기 토지 등급이 바뀌거나
개별 공시지가 매년 바뀌는데 이건 뭐예요? 토지 표시가 아니라는 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좌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토지동사의 중에서 대상, 아, 거기 그 34쪽 위에 토지등이 아닌 거 있죠? 주지나 한번 쳐보자, 주지나. 그래서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의 변경, 주소 변경, 등급 공시지가 변경은 뭐가 아니다? 토지등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등 사유라고 써있죠? 자, 토지등 사유라고 되는데 이 토지이동은 아,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의 좌표가 뭐예요? 바뀌어서 토지에 뭐예요? 이동이 생기죠? 그럼 토지에 이동이 생기면 그 이동을 뭐하라는 게니까 신청하는 뭐예요? 신청하는 사유다, 사유.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토지이동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직권하겠다. 그 사유 중에 뭐가 있다는 게 신규등록이 있다. 왜 신규등록은 뭐하는 건데 새로이 정하는 것이다니, 새로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기면 대장을 최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표의사항을 새로이 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이 뭐가 되면, 등록이 전환되면 뭐예요? 전환되면, 자,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면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은 뭐예요? 삼촌과 육촌불, 임야도는 삼촌과 육촌이니까 면적이 1제곱미터다.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옮겨오면 토지대장의 지속도는 500분의 1까지 갈 수 있으니까 면적이 0.1제곱미터로 될 수도 있다. 면적이 변경, 면적이 뭐예요? 자, 변경된다. 그 다음에, 자, 지번이 바뀔 수 있죠? 왜? 등신인본부, 인접지본부에 부번 붙이고, 그죠? 지번이 바뀔 수 있다. 이게 토지이동이다.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자, 뭐가?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게 되면, 자, 분할하게 되면, 이 경계가 뭐예요? 경계를 새로 정하죠? 그 다음에 면적이 바뀌죠? 분할합병. 그 다음에 본래음의 뭐가 있고 지목 변경이 있고 본래음의 지목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자 토지가 뭐가 됐다니까 이거 바다가 됐다. 바다로 된 등록마수다. 네, 등록마수. 그럼 바다로 된 등록마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뭐가 됐다니까 이거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법에 자 여섯 가지를 묶어놓은 이유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거 이외에도 축촉이 변경되는 것도 뭐예요? 면적이 바뀌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도축지 행정, 그래서 지번도 바뀌고, 토지 이동을 일으키는데, 그건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사유가 생기면, 누가 신청을 하고, 토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하라는 게 이거, 신청하는데, 자, 신규등록 60일, 등록전환 60일, 이 분할하고 합병은 뭐예요? 임의적인 게 원칙이다, 임의적인 게.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게 예외가 있고, 지목변경 60일, 바다는 며칠이라는 게 이거 90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몇 페이지에 거기 자 34페이지 맨 아래는 뭐예요? 신규등록에 그 의의가 나오고 대상이 나오죠? 의의는 새로 조성된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신규등록이고 대상은 뭐예요? 자 무인도 섬처럼 아직도 등록이 안 된 토지와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긴 토지 얘기입니다. 그럼 그 35페이지 절차 보시면 자 60일에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허위를 하게 되면 1년에 1,000,000원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 증명서면 나오죠? 그걸 별표를 앞에다 조그맣게 해두시고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기억을 해보자. 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규등록에 문제가 나오면 자 답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축탁을 안 해요. 뭘 안 한다고 등기축탁이라고 하는 건 없다. 등기축탁은 이 등기축탁 이게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거죠? 신규등록은 촉탁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이 최초의 대장에 뭐예요? 이 소유권 있죠? 이 소유자를 등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신규등록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뭐가 보이면 이 소유권이란 소유자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소유자는 누가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이제 자 따라해 보세요. 신규등록 소유자 등록 소관청 자 다시 신규등록 소유자 등록 소관청. 그래서 항상 시험 보다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신규등록 단어가 보이고 소유자 보이면 항상 뭐라고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작년 문제 등기부가 한다 그러면 다 틀린 얘기지. 무조건 신규등록, 자 소유자 등록 뭐라고 소관청이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눈을 뭐예요? 눈을 자 정확히 뜨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하니까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뭐예요? 뭘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판결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뭐예요? 신규등록을 신청했는데 자 공무원이 뭐예요? 이 대장상 소유권을 만약에 누락시켰다 이게 누락시켰어요.
누락시켰으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국가가 잘못됐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뭘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판결서 가져와서 본인이 소유자를 밝히고 자 당연히 뭐예요? 바다 매립에서 준공검사 확인증 있죠? 준공검사 자 확인증이 있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자 이런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토지 중에 토지 중에 소유자가 없는 뭐예요? 무용고지 땅 있죠? 그 국가 땅이 되는 거죠? 국가 땅이다. 왜? 아, 예, 뭐, 일본, 옛날에 뭐예요? 그, 일사세 때 내려오셔갖고, 부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북에 온 부인을 그리면서 뭐예요? 평생을 살고, 독신으로 죽은 사람도 많죠? 그 사람도 죽어갖고 재산은 누군지, 죽으면 아무 여유가 없으니까, 누가 갖고 내는 거야? 국가게 되는 거야,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연고자가 없는 뭐예요? 그 토지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장 이름으로 등록하려면, 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청이 뭐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부 장관의 뭐가 필요해 이거 확인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타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증명서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보면 알 것이니까 몇 가지라도 이거 세 가지라도 좀 기억을 좀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절차 중에서 세 번째 조그맣게 별표라 그랬죠? 소유자 증명서면 뭐가 있다고 법원에 뭐예요? 확정 판결서 정본 사본. 자,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준공금 상인증.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뭐라고?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만 외우면 돼요.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 등록에서만 쉬운 문제 나옵니까? 그것만 좀 외워두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측량을 하는데, 자, 성과도 내지 말라 그랬죠? 왜? 기사가 측량하고 기사가 내니까. 자, 소유권자는 내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뭐하고 뭐는 이 합병하고 뭐예요? 합병하고 뭐는 지목 변경 아예 뭘 하지 않는다고 이거 측량하지 않으니까 꼭 기억을 합니다.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뭐예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건 다 측량하는데 뭐는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합병하고 지목 변경 이것도 측량해요. 두 가지만 않는다는 게 두 가지만. 자, 그래서 측량하는 것은 성과도 내지 말라는 거죠. 자, 등록전화를 꼭 별표해 두시고, 등록전화를 꼭 별표해 두시고, 등록전화에서 중요한 게 일단 올해 시험 문제, 이 등록전화는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등록전화는 이 대상이 이제 중요한데, 이 대상을 보다 보면, 일단 뭐예요? 뭐 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면서, 이 지목 변경을 하면서 등록전화를 하는 게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있죠? 이렇게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일단 지목 변경하면서 등록전환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뭐가 나오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말 그대로 뭐예요? 못 깎아서, 산 깎아서 집 짓는 거야. 산 깎아서 집 짓니까, 뭐예요? 자, 어디에, 그 산지에 대해서 뭐예요? 전용, 자, 산지 전용을 해서, 산지적인 인허가 받아갖고 뭐 하는 거 이거? 자, 산 깎아서 뭐예요? 집 짓게 되면 그게 바로 뭐 하는 거 이거? 아, 등록전을 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산을 깎아서 집을 줬으니까 지목이 바뀌겠죠? 그래서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건 등록전할 뿐이 없어. 무조건 이게 보이면 등록전 아니야. 근데 이제 앞에 산지관리법이 안 나고 산지관리법든 건축법든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 의해서 뭘 지목을 맨 끝에 뭐라고 당연히 산에다 집 줬으니까 지목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으면 지목을 뭐예요 변경할 토지다 이렇게 변경할 토지다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등록전 아니다 하는 게. 근데 지목 변경 없이 이렇게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을 하는 게 뭐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건 빼고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럼 뭐예요?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화 이루어지고 자, 그 자, 남아 있는 토지가 임야도에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등록전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가 그 지적 공부 문제를 풀 때도 거기 지적 공부 도면에 도면에 뭐예요? 여러분 책 자, 문제지 한번 문제지 여러분 저번 주에 풀었던 지적 공부 중에 자, 뭐, 도면을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그런 도면이 있냐면, 예컨대 만약에, 거기, 177페이지 보세요. 177쪽에, 문제지 177쪽. 177쪽에 그 도면을 보시면, 그 중간에
중간에 뭐예요? 토지, 이 지적도인데, 그 지적도 중간에 산자라고 쓰인 데 있죠? 어,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토지는 다 뭐가 되고, 주변 토지는 다 뭐예요? 등록이 전환돼. 그러니까 177조, 이 도면 보면, 이 도면 중간에 여기 산자라고 돼 있죠, 산자라고. 그 주위의 토지는 다 뭐가 됐어요? 다 등록이 전환되고, 다 뭐예요? 지적돼 있죠? 근데 그 하나만 들어있죠? 그래요. 이제 요런 토지가 있는 경우는, 뭐하기가 편하다는 얘기니까, 등록 전환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토지가 다 등록이 전환돼서 다 뭐예요? 토지 대장인데, 그거 하나만 뭐예요? 하나만 뭐가 돼 있으면, 임야 대장이 있었으면, 이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등록 전환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제 공법 배우시면, 농지를 전용하는 것보다 뭘 전용하는 게 더 편해요. 산지 전용이 더 편해, 산지 전용. 그래서 어떤 옛날에 뭐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그 어디, 그 화전민들 있죠? 그 화전민들은 옛날에 그 정부의 통제가 그렇게 많이 하니까 화전민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산에다 불 질러놓고 뭐예요? 거기 개간에서 저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그리고 어떤 못된 사람은 계절에 맞게끔 또 이제 뭐예요? 그 산불 나고 막 그럴 때 있죠? 일부러 불을 내. 그리고 왜냐면 나무 쳐내는 것도 그것도 돈 내야 돼. 저기 소관청에 돈 내야 되니까 불집을 놓고 일단 뭐 해놓고 개간해놓고 뭐예요.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럼 임야대장 있는 땅이 비싸요? 토지대장의 땅이 더 비싸요? 토지대장 땅이 비싸죠? 그래서 그런 적도 많았어요 옛날에. 많으니까 여러분도 꼭 뭐예요. 공인중개사 하셔갖고 자기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디 가서 이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모닝타고 가면 안 됩니다. 사고 날 염려가 있으니까. 자, 사륜구동을 꼭 타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버리시고, 뭘 보는 게 낫다고, 농지 땅 메꿔서 전용하려면 그 시간도 걸리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산지 전용하는 게 훨씬 나니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게 되면 이게 뭐예요? 무 없이, 지목병 없이 뭐예요? 등록 전용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뭐예요? 임야도에 뭐라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가 형질이 바뀌었지, 있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전민들 같은 경우에, 산에다 불질러 갖고 뭐예요? 산 개간에 갖고 뭐 하겠어 이거 농사짓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예요? 형질은 바뀌었지만 지목병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등록 전화 해놓고 나중에 뭐예요? 지목병 경하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왜? 같은 공부상의 지목은 바꾸는 것이니까. 자 그다음에 국가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 뭐예요?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뭐예요? 기반 사업을 한다든가, 말 그대로 뭐예요? 오물처리장 만든 거나, 비행장 만든 거나,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이 가능하니까, 자, 이거 좀, 이 네 가지라도 꼭 좀 외워야 됩니다. 대상 꼭 좀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자, 몇 페이지에, 요약집 36페이지에, 그 절차, 며칠의 의무가 생기고, 60일의 의무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등록 전환 측량 사고도 자 측량을 하는데 도면은 내라고 내지 말라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등록 전환이나 뭐예요 분할을 할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면적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면적에 뭐예요 오차가 생길 때 처리 나오죠 자 이거는 뭐예요 공식처럼 시험 문제 공식처럼 나오는 거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등분합집 있죠? 신등분합집 이 바다 이게 있을 때 측량을 하는데 전후가 비교가 되는 것은 일단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아예 측량을 하니까 이건 빼고 이 바다는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이것도 측량이 비교가 안 된다. 전후가 비교가 안 돼. 대상이 없으니까. 이것도 바다가 뭐예요? 새로이 토지가 생겼죠? 이것도 비교가 안 되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몇 가지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등록 전환과 뭐만 나온다? 등록 전환과 뭐예요 분할만 시험이 난 다음에 그 전하고 후가 비교가 된다. 왜 분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뭐 하는데 분할하는데 면적이 얼마였어요 이거 300인데 딱 100씩 똑같이 100씩 분할해야 되죠. 근데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하고 나니까 하나는 뭐고 99고 하나는 뭐예요 98이고 하나는 뭐예요 103이고 있죠. 자 이렇게 분할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죠. 그죠? 그럼 이런 건 뭐예요 오차가 생겼는데 이 오차는 너무 근소하죠. 이걸 뭐예요?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두 개가 인간이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뭘 하게 되면,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오차가 있는데, 자, 국가소관청이 오차에 대한 뭐예요? 허용 뭐라고? 허용 범위를 뭐예요? 허용 범위를, 이 카테고리 범위를 정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범위를 정했는데 이 범위가 뭐예요? 이내인 경우하고 뭐가 있다는 게요? 초과인 경우가 있다. 이내도 고치는 거고 초과도 고치는데, 이 초과할 때는 뭐 이때 반드시 측량하니까 측량해서 무조건 고쳐야 된다.
근데 인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등록이 전환된 것은 어느 대장에서 임야 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는 거니까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1에서 0.1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아, 인해라면 그대로 뭐라고 그대로 자, 아, 등록 전환될 뭐예요? 전환될 면적은 뭐예요? 이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임야 대장 면적을 그대로 한다. 그게 틀린 말이란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인해 이런 게 인해죠. 이런 게 인해 이러면 요 초과된 이 3이라는 건 이 100에서 초과됐죠. 이 초과된 면적을 각 필지에 뭐예요? 각 필지에 비율대로 똑같이 뭐 해 주는 거예요? 나눠 준다는 거죠. 이 3을 떼다가 여기다 1을 줘서 100으로 만들고 여기다 2를 줘서 뭐예요? 100으로 만들고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분할하게 되면 자, 초과된 뭐라고 이 초과된 면적을 뭐예요? 면적을 어디에 각 필지에 자, 각 필지의 모대로, 비율대로 뭐예요? 똑같이 뭐 한다는 게 이거. 나눈다. 똑같이 나눠준다. 나눈다. 자, 근데, 초과하면 측량해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등록전환은 네 글자니까, 뭐예요? 직권으로 뭐 한다는 게요?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고, 항상 뭐라고? 직권정정, 직권정정. 토지를 뭐 할 때는, 분할할 때는 뭐예요? 글자가 몇 글자니까? 두 글자니까 그대로 뭐 한다는 게요? 그대로 정정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뭐예요? 자, 분할 같은 거 나오면, 자, 뭐 할 때, 인해인데 정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 초과할 때 정정하는 거지. 시험지 주는 뭐가 나와요, 이거? 등록전환이 나오니까, 그렇게 봐주자. 그래서 이 박스 안에, 거기, 등록전환에 분할의 면적오차 허용범위 처리방법. 그래서, 등록전환 동그라미 치고, 등록전환 그다음에 뭐예요? 인해 나오면 등록전환 인해 나오면 뭐예요? 무슨 면적? 등록전환된 면적 동그라미 그걸로 등록전환 면적을 하고 임야대장 면적 하는 다음 틀린다니까. 그다음에 허용범위 초과 동그라미 치고 초과하게 되면 자 초과 밑에 뭐라고? 직권 정정이다 동그라미 치고 보자죠. 자 뭐가 나오면 분할이 나오면 분할하고 나오고 뭐예요? 인해 동그라미 분할 인해 나오게 되면 뭐예요? 그 오차를 분할 후에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뭐예요? 그 면적에 따라 뭐 해주고 면적 그 비율 면적에 따라 나눠주고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그 다음에 허용범위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게 되면 맨 끝에 뭐라고? 분할은 두 글자니까 정정이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그 3번 분할은 뭐예요? 토지를 두 개로 이상으로 나누는 거니까 자,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뭐 또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거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볼 거 없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하고, 불합리한 지상 경계 있죠? 이거는 임의적이에요. 할 수 있다니,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절차, 원칙은 뭐라고? 임의적 상이다. 자, 그 31페이지 위에 예외 있죠? 그걸 별표합니다. 자, 그걸 별표해 주시고, 일단 분할은 뭐예요? 자, 뭐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분할은,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1필지 일부가 이렇게 1필지 일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뭐라고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이 되면 그때 강제적인 매칠의 의무가 60일무게 생기고 이때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달라 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분할 측량 성과도 미천부 나오죠? 분할 측량 성과도 미천부다. 분할 측량 성과도 미천부. 그 다음에, 자, 합병은 뭐예요? 측량이, 자, 불필요하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요건을 뭐예요? 요건을 별표를 조그맣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등기법에서, 자,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합병 제한상 있죠? 합병의 제한상에 대해서, 자, 가능한 것 두 가지를 외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법에서는, 자, 등기법에서는 뭐 한 거, 가능한 거 뭐예요? 가능한 걸 두 가지 외웠다. 가능한 거 두 가지가 뭔데, 일단,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익권으로서 임차권 있죠? 자, 임차권은 뭐예요? 무조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임차권 있으면 합병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합병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저당권이나 뭐예요? 근저당권이 있는데 자, 이 앞에 뭐가 등기 원인 연월일과
등기원인 연월일과 무가 접수번호가 있죠? 이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A땅에도 저당권이 있고 B땅에도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뭐예요? 창설적인 공동저당으로서 등기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합병시켜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공간법은 있죠? 지적공간법은 뭐예요? 가능하지 뭐예요? 가능하지 않는 거 있죠? 불가능한 거 두 개 외자, 불가능한 거 두 개, 불가능한 거 두 개 외자죠. 그 불가능한 게 두 개가 뭐냐 하게 되면 뭐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뭐라고 공유 있죠? 소유권은 같은데 공유자 있죠? 갑을 그 소유권은 같은데 그 공유자들의 뭐예요? 지분이 공유자별 공유자 지분이 다르거나 뭐예요? 자 그다음에 그 소유자는 같은데 그 소유권자의 뭐가 필지 뭐 필지의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자 주소가 다르다. 자, 소유자의 주소가 뭐하는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이때는 뭐하지 못한다니까요. 합병 못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합병 대상 있죠? 합병 대상 뭐예요? 대상 토지. 자, 일부가 자, 무슨 사유가 생겼어요? 이거 분할 사유가 생겼다니 분할 사유. 자, 그러면 이 토지도 소유권자가 갑이고 이 토지도 소유권자가 갑인데 자, 이 토지 자, 지목이 전이고 또 전인데 이 토지 일부에다 뭐예요? 집을 짓는 바람에 분할 사유가 생겼죠? 원치 못한다는 거예요. 예외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지적은 안 되는 거 두 가지 합병은 되는 거 두 가지 그렇게 구별해서 이해해 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7페이지에 그 위에서 두 번째 자 검은글씨로 해놨죠? 뭐라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지목은 같으나 그중 일부가 지목 변경 사유가 있어서 분할 대상 토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있으면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 예외는 뭐예요?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아야 하지 다르면 안 되고, 주소가 같아야 되죠? 주소가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봐주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절차, 그래서 합병도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자, 거기에 의무적 합병 별표 드시고. 자, 이 합병도 뭐예요? 합병도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주택법에 의한 자, 이렇게 뭐예요?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하고 공동주택 부지와 자, 공동주택 부지와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이 자, 공부자라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예요? 철천재. 자, 이렇게 철천재 구유수 있죠? 구유수 뭐예요? 구유수 공채. 자, 이런 지목일 때는 매칠의 의무가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공장용지 학교인데 보통 우리가 뭐예요? 저쪽 어디 목포 쪽 옆에 가면 뭐 대불동공단 있고 자 뭐예요? 경상북도 구미공단이 있고 인천에 가면 뭐예요? 인천 남동공단 있고 있죠? 옛날 구로공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국가가 뭐예요? 이 공장 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 공장을 뭐예요? 일단 임대로 부려해 주죠? 그러면 이건 국가공장이니까 국가가 국가 땅이니까 한 필지 외에 공장을 뭐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올라올 때 학교가 양쪽에 있나? 양쪽에 있어요. 여기 올라올 때 가재마을 올 때 보면 여기 초등학교가 양쪽으로 두 군데 있어요. 이쪽에 돼 있고 이쪽에 돼 있어요. 한 군데 하나뿐이 없죠. 아파트 단지 안쪽에 하나 있죠. 무슨 저 초계 선생인가 누가 거기 올라오다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애들 막 거기로 들어가던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막 들어가던데 거기 아직 가재 마을에는 초등학교 없죠. 그 안에도 있어요? 아 여기 가재 마을 아파트 안에도 있어요? 그래? 하여튼 다 그게 공립이죠? 그죠? 그래 그 공립인데 그 학교 있다 집에 갈 때 한번 쳐다보고 일필지다 생각하고 하나의 학교지는 하나의 한 필지로 이렇게 자 공장용지 학교인 도로 이게 아 장학도 이렇게 기억하라. 자 그리고 지금 넘겨보시면 자 38페이지 지목변경이 있는데 이 지목변경을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하고 비교해서 이 지금 뭐예요 이 등록전환 대상하고 요 대상하고 비교를 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봐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한다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앞에 국토법에 의한 국토법이란 단어가 안 나오도 만약에 뭐예요? 지목 변경 대상은 이렇게 뭐예요? 지목 변경 대상은 앞에 무슨 법이 나오든 간에
뒤에 뭐라 끝나면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공사가. 그럼 이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앞에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돼요. 그 땅에 건물을 안 짓더라도 집을 안 짓더라도 일단 공사가 준공됐으면 지목이 바뀌는 거야. 그럼 공장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 안 세워도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자 공장 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터를 만드는 공사가 완료됐으면 뭐예요? 지목이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도는 자 토지도는 뭐예요? 건물에 뭐예요? 용도가 변경되죠? 용도 변경일 때 자 지목이 바뀐다. 그 땅은 당연히 뭐예요? 전이라는 땅에다가 뭐예요? 집을 짓게 되면 아 전이 뭐예요? 대로 바뀌니까 땅 용도가 바뀌는 거죠? 그 건물 용도가 바뀐다. 건물 용도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토지 위에 영구적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뒤에 용지자 붙는 거 있죠? 창고라면 창고 용지. 이 토지 위에 아 토지 위에 뭐예요? 건물 있으면 하여튼 저 일주일 내내 지금 뭐예요? 그 저 목포 갔다 와서 저기 하니까 지금 내일도 강의 가러 목포 또 가야 되는데 지금 특강한다고. 아, 사람이 확실히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쓰러지니까 저한테 잠은 자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잠은 자고. 아 이렇게 벌써 무리하니까 벌써 티가 나갖고 지금. 아 이따 좀 쉬는 시간에 뜨거운 물 좀 먹어야 되겠구나. 자 학교 건물이라면 학교 용지. 자 창고라면 창고 용지. 무슨 역이라면 역사라면 철동지 있죠? 항상 용지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뭐예요? 뭐가 있어요? 그 건물 있죠?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바뀔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게 창고예요. 창고. 그럼 창고 용지죠? 근데 이 창고가 뭐예요? 창고를 누가? 자 회사가 이 창고를 뭐예요? 취득을 해서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미술관을 만들었다는 미술관. 그럼 이 미술관은 문화시설이죠? 이 문화시설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제 창고용지가 뭐로 지목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지목이 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영구적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이 건물이 자 주거 사무실 점포 뭐예요? 미술관 박물관 하게 되면 뭐가 돼 이거? 이게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건물이었다면 이게 학교용지였고 학교용지도 뭐예요? 학교용지도 요새 폐쇄되는데 맞죠? 그래서 폐쇄되면 많아갖고 자 그걸 뭐예요? 돈이 없어서 뭐 하지 못한다면 취득하지 못한다면 뭘 하는 사람 뭐예요? 그리고 거기 임대 받아갖고 임시정하고 그런 사람 맞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그 저 폐교 있죠? 학교 폐교를 취득해갖고 그 운동장에다가 막 꼬치장 간장 그 막 그 저 항아리를 막 3천 개씩 막 쭉 쳐놓고 안에서 뭐예요? 임시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뭐 이게 학교 건물이었으면 학교 용지인데 이 학교가 뭐가 됐으니까 아 음식점이 됐잖아요. 음식점. 음식점이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지목이 대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가 바뀌든 건물의 용도가 바뀌든 뭐가 바뀐다는 게 이거 지목이 바뀐다 그런 개념이지.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자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해. 합병을 신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합병은 왜 신청하는 거 이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뭐 짓겠다고 아파트께서 신청하는 거죠. 지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나오면 다음 중 공간법에 의한 지목 변경 토지 동사의 중 지목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게 되면 일단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 일필질부가 용도가 바뀌면 이것도 지목 변경 같이 해야 돼요. 법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게 4번이야. 왜? 불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해야 되니까. 지목병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여기다 5번이라 해놓으면 이게 답이겠죠? 이거는 등록전 아니야. 지목변경이 아니라고. 이게 구별합니다. 이거 구별해야 되니까 요거라도 하나라도 정확히 외우셔야 돼. 이거라도 등록전에도 꼭 이거 외워두자. 그렇게 이해해두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 절차. 그래서 이것도 60일이고 바다는 두 개만 보겠습니다. 두 개만 뭐만 보면 돼요. 하나는 일단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에 원상회복할 수 없구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절대 뭐예요? 일시적인 건 절대. 자, 등록받을 시키진 않아요. 자, 다시 회복할 수 없구나. 자, 그 다음에 다른 토지로 될 가능성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자,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신청하는데 날짜가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39페이지 90일 동그라미 치시고 며칠이라고 90일 동그라미 치자는 얘기예요. 자,
유약지 39페이지 위에 91.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세 번째 출처세. 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지적측량 성과 등 등록말소 당시에 공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해서 회복을 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요. 절대 이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소관청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번 변경, 복구 신청, 회복 등록 신청 못한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절대 소유권자는 토지등 신청을 못하니까 아 그거 두 가지라도 꼭 좀 봐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 자, 좀 쉬었다 문제 풀겠습니다.